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그 소개받은 이동욱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를 기능적으로 주고받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스킨십이거든요. 공감에 있습니다. 서로 느끼고 소통하고 만지고 그러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NS에서 주목해야 될 것도 바로 그런 가능성들을 새롭게 많이 열어줬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발생하는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단서라고 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단서가 만들어내는 소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셜 컨텍스트를 공유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의견의 공감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런 소셜 컨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SNS상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SNS 통해서 소통한다고 했을 때 관계를 당연히 맺거나 또는 일방향으로 원사이드로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전혀 홍보가 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정책 홍보도 마찬가지인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소셜 컨텍스트를 공유하지 못하고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 관계와 변화와 자유라고 하는 것, 분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SNS상에서 발생되는 그런 힘들을 갖게 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개인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로 진화하는 데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성과 실시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됐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트위터가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셜미디어인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여론에 대한 영향력 또는 어떤 개인의 인권의 침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막 포퓰리즘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포데믹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에서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왜곡된 어떤 집단의 의견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배타적인 의견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해외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이버불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웹상에서 또는 이제 소셜 웹상에 소식물을 통해 가지고 특정 개인에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실시간에 가깝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들이 확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트위터가 특정 국가의 컨텍스트를 반영해서 국가별로 이제 좀 컨텐츠 간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갖다 메시지를 차단하는 그 정책을 실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찬반이 궁금합니다. 지역에 또는 국가에 규제 방침이라든지 패러다임에 맞춰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굉장히 침해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좀 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진화 속도라든지 또는 그것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법 제도도 수용하는 데 굉장히 큰 합의가 있습니다. 우회적인 기술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제 제도적 수용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걸 꼭 법제적으로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안에 누구나 다 동의하고 올바르게 긍정적인 기능이 좀 더 발현될 수 있게끔 이용하는 어떤 태미를 제도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율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SNS가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또 대체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채널도 아니고요. 원 오브 댐이고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는 기대 이상의 또 긍정적인 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색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아울러 더불어서 좀 증진됐을 때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도 오프라인상의 어떤 스킨십이 갖고 있는 공감이라든지 감정적인 무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